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그래도 계속 하위 팀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감도 있었고 그리고 꼭 상황을 들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 그리고 좀 선수들이 플레이오프에 대한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여기 스프링 캠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몸은 히어로즈로 처음 올 때부터 좀 많이 좋아지는 상태였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시즌 막판에 제가 가지고 있던 부상이 아니라 좀 시합하는 도중에 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도 많이 좋아져 있고 좋아졌었고 이제는 계속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건창이가 시즌 중에 이탈이 되면서 저희 팀의 이제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선수가 제일 큰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선수가 이탈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많이 뛰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못 뛰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이탈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좀 무리하게 뛰겠지만 이제는 예전보다는 그렇게 뛰는 빈도나 횟수를 중요한 게 도루도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분명히 뛰어야 될 때 뛸 수 있을 때 뛰는 선수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개수보다는 좀 중요한 타이밍에 뛸 수 있을 때 많이 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외부에서 저희 팀을 강하게 보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팀들 선수들 만나봐도 저희 팀이 강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물론 강한 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강한 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이제 주전급 선수들이 되게 어리기 때문에 더 발전 가능성이 훨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심 타순이나 용병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워낙 뭐 8개 구단에서 최고의 그런 화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권창이나 저나 이렇게 좀 출루를 많이 필요로 하는 선수들이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도루도 만났으면 좋겠고 3할 타율도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 뭐 그렇고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일단 팀이 이제는 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뛸 수 있는 팀이 됐으니까 일단 그렇게 팀 우승에 대해서 모든 선수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